그 다음에 정답이 찍히네. 다음은 입자 빛 산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뭇의 결과는 모든 입경에 대해서 적용됩니다만, 뭐뭇의 결과는 입사빛의 파장에 대하여 입자가 대단히 작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자의 빛 산란은 두 가지로 특정지었었죠. 미산란과 그 다음에 레일라의 산란이었습니다. 미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있는 입사의 파장의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물질이 동일한 크기가 같을 때, 동일 크기일 때, 그래서 산란이 이렇게 나면 전후방으로, 전방과 그 다음에 후방으로 빛의 산란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산란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산란입니다. 그 다음에 레일라의 산란은 들어오는 입사의 파장, 빛의 파장 범위보다 지금 부딪히는 입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만 전방에만 빛이 산란하고 후방에는 빛의 산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 레일라의 산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보시면 미산란이라는 결과는 모든 입경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일라의 산란의 것은 입사 빛의 파장에 대하여 입자가 대단히 작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레일라에 있는 이거에 따라서 빛의 파장의 그 강도라는 것은 이건 빛의 색이에요. 빛의 색이라는 것은 그 파장에 4승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일라의 산란에서 정의되기를 빛의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하는 것이 빛의 색이다 했기 때문에 단파일수록 빛의 파장이 단파일수록 빛의 세기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단파 복사와 장파 복사를 제가 설명드릴 때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들은 빛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전부 다 단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까지 잘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빛 에너지를 다시 돌려줄 때는 지구 복사 형태로 보내주는데, 그때는 장파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투과돼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표로 재복사되는 것들의 양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5번입니다. 다음 가스 성분 중에 일반적으로 대기 내에 체류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 가장 짧은 거 해서 대기의 부피를 이제 나타낼 때의 순서대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했을 때의 것을 상호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잘 사는 아이네. 헤르메스 가방, 수선집 아재가 일러줬네. 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대기 내에 있는 그각 물질들이 갖고 있는 부피,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여기에 잘 사는이라고 했을 때 잘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질소였고요. 그 다음에 산은 그렇죠. O2. 여기 두 개가 이제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아는 그렇습니다. 여기 아르곤, AR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는 이산화탄소였나요? 그 다음 레는 네온. 그 다음 헬은 헬륨. 르하고 메, 르는 없고. 그 다음에 스 없고 메는 메탄. 그 다음에 가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크립톤, 그 다음에 수는 수소, 그렇죠? 그 다음에 아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제논, 일산화탄소, 오존 이런 순서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대기 내에 있는 물질들의 체류하는 어떤 부피, 그러니까 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해서 질소는 한 78%, 그 다음에 산소는 한 21%,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 다음에 아르곤은 한1% 정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체류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거와는 달리 어떻게 하셨어야 됐냐면 잘 사는 아이가 있는데 잘 사는 아이 매주마다 일본 여행 가더라 이거야.
일본 가서 체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아이니까 우리나라에 잘 없고 매주 뭐 다른 나라 가서도 있고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잘 사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N2고요. 그 다음에 O2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가 달라요. 여기에 아는 아산화질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메탄, 그 다음에 수소. 1이 1번 할때 일산화탄소. 여행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아황산 가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가장 체류 시간이 짧은 건 어떤 거예요? 아, 일산화탄소가 가장 짧지 않나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때는 이게 기사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산업기사 하실 때는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번이었죠?